주고파. 안녕하세요. 꿈을 노래한 남자 구망부입니다. 저는 연변대학 예술학원 음악학과를 졸업했고요. 지금은 현재 작사, 작곡, 편곡 등의 일을 하고 있고 학원에서 학생들로 가르치고 있습니다. 가장 좋아하는 음악은 그곳을 찾아서라는 곡인데 이 곡은 제가 음악을 하기 시작하면서 슬럼프를 겪고 좀 힘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담은 음악이라서 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했던 음악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 곡을 가지고 방송국에서 처음으로 나가서 이렇게 발표를 했던 음악이기 때문에 이 곡에 대한 애착이 좀 남다릅니다. 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곡이라면 저는 이 곡을 꼽고 싶습니다. 거기 누구 없나요? 거기 누구 없나요? 일어나 걸으려 해도 날 비웃을까 두렵죠. 거기 누구 거기 누구 없나요? 저 높은 하늘을 날 수 있을까? 아니면 그냥 어떤 꿈인 걸까? 저 높은 하늘을 날 수 있을까? 걷다 보면 알 거야. 힘이 들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죠. 걸어갈 거야 이 길을 이룰 거야. 나의 행복이 있는 그곳을 찾아서 날 수 있을까? 아니면 그냥 헛된 꿈인 걸까? 저 높은 하늘을 날 걷다 보면 아마 알 거야. 저 높은 하늘을 날 수 있을까? 아니면 그냥 헛된 꿈인 걸까? 저 높은 하늘을 날아갈 거야. 세상이 나를 비웃는다 해도 저 먼 길 끝에서 날 기다릴 거야. 멀지 않는 훗날 언젠가